지금은 절판돼서 구할 수 없고, 심지어 중고가가 책 정가의 10배가 넘는다고. 안녕하세요. 노랑겸성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목은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줄 48가지 힌트,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방법이고요. 사토도미오라는 분이 쓰셨고, 최윤경 씨가 옮기셨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조수빈 아나운서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공, 돈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 영상에서 책을 한권 소개했어요. 그책 제목은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라는 제목이었고, 지금은 절판돼서 구할 수 없고, 심지어 중고가가 책 정가의 10배가 넘는다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 그럴까 싶어서 알라딘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역시 신간은 절판이 됐고, 알라딘에서 중개하는 그 헌책 코너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몇권 올라와 있긴 한데, 대략 가격이 15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거래가 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싶진 않아서 찾아봤죠. 그랬는데, 책 안내를 보니까 구판은 절판이 됐고, 개정판은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판이 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나와 있는 개정판이 이거였습니다. 제목도 바뀌었고, 그리고 표지에 이제 그림도 좀 바뀌었고요. 지금 당장 롤렉스를 사라라고 하는 책은 표지도 빨간색이었는데, 색깔도 좀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얌전해진 느낌이에요. 제목도 약간 좀 다운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목도 다르고, 저자는 같지만 출판사도 다르고 번역자도 다르고, 목차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절판된 책하고 이 책하고 그랬더니 내용은 같은데, 문맥이 다른 거 보니까 새로 번역한 책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래봤자 내용은 대동소이할 테니까 싶어서 이 책을 사서 읽었죠. 저는 이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일본 작가들의 어떤 책의 특성 같은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20대, 30대 시절에 한동안 일본 작가들의 어떤 처세술 관련된 책들을 좀 읽었었거든요. 제가 지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인상 깊게 남아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거리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메모지는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조그맣게 만들 것. 볼펜은 주머니에 검은색 한 자루를 넣고 같이 꼽는 거죠. 와이셔츠 주머니에 메모지와 볼펜을 꽂고, 색상별로 또 볼펜을 갖춰서 빨간색, 뭐 검정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상별로 갖춰서 가방 가장 바깥쪽 칸막이에 넣어라. 밖으로 완전히 젖혀질 수 있는 스프링 노트를 B5 크기 정도 되는 걸로 항상 휴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뭔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몇 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했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전화 메모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막 이래서 아주 정말, 야, 이렇게까지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물론 이제 이 책은 그렇게까지 이 시시콜콜한 언급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설명보다는 표피의 현상에 집중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런 점들이 앞서 이제 잠깐 언급했던 일본 작가들의 처세술 책들하고 맥락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전개 방식 자체는 그런 면에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만,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라는 것과는 별개로 책 내용은 좀 눈길을 많이 끌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접했던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 사실 저는 처세술 분야하고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책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었던 그런 책들은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아끼는 방법,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 이런 쪽에 집중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 책은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 싶은 걸 사라, 하고 싶은 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럼 그렇게 쓸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이 목표를 정하면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말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어떻게든 그 목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돈도 벌게 되어 있다. 라는 게 이제 이책 작가의 주장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돈을 마련하게 될 테니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한편으로는 읽으면서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부자 또는 돈 이런 데 대한 어떤 시각을 교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좀 특이한 게 부자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한 단계 높은 의미로 부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작가가 선택한 그런 의미로다 봤을 때좀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부자를 이 책의 작가는 이제 부호라고 명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부자, 부호가 되는 방법은 돈을 쓸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 충실하고, 갖고 싶은 것이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할수록, 그걸 갖게 해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그게 꾸준히 쌓여 나가면, 부자, 이 책에서 표현하는 대로 따져보자면, 부자를 넘어선 부호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좀 불편한 느낌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꿈을 구체화시키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쪼개면 플랜이 세워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다 보면 목표를 이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책처럼,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 꿈이냐, 목표냐, 이런 것들을 다른 단어로 대체한 거죠. 돈, 갖고 싶은 것, 욕망, 그런 단어로 다 바꾼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해빙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하고 비교하면 그 책에 비해서 좀더 직설적이고 아주 솔직하고 좀 쉽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고요. 이 책의 원전인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라는 책을 중고로 엄청난 웃돈을 주고 살그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가격이 15,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프로 정도 온라인상에서는 할인이 되니까 13,500원 정도는 살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정판을 제 값을 주고 사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는 약간 진지하게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책은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주는 48가지 힌트,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이라는 책이고요. 사토 도미오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쓰셨고, 최윤경님께서 옮기셨습니다.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써 있네요. 부자 스위치를 켜라. 고급차를 갖고 싶은가? 명품을 원하는가? 간절히 바라고 꿈꾸면 당신은 원하는 돈을 손에 넣을 것이다. 뒷면에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뇌의 자동 목적 달성 장치를 작동시켜 원하는 인생을 손에 넣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길 권하면서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방법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